안녕하세요. 먹방모자의 마리입니다. 제 매장어들 11살 이현이고요. 자, 오늘은 또 뭐냐고요? 라면 끓였어요, 라면. 아, 저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라면인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무슨 라면을 끓였냐면요. 저희가 라면을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짜잔. 오뚜기 북경 짬뽕. 예, 짬뽕 워낙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끓여봤어요. 자, 무슨 라면인지 한번 먹어볼까요? 자, 먹자! 일단은요, 냄새가요, 불맛이 확 나요. 아니, 불짬뽕처럼 이렇게, 뭐지, 소스가 두개 들어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라면 플레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면 스프하고 이렇게 두개 들었는데요. 냄새는요, 진짜 딱, 불냄새가 확 나요. 어때? 그치, 냄새 나지? 냄새가 좀확 나네요. 살짝 탄탄한 냄새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탄탄하면 나중에 올릴게요. 탄탄한 냄새는 아니야. 어때, 아들? 불맛이. 저 불맛이요, 진짜 강해요. 아, 불자포에서 빼봐. 그치? 아니, 오히려요, 이렇게 뭐지, 기름류 있는 그 불짬뽕보다요, 얘가요, 지금 불맛이 훨씬 강해요. 그렇다네요. 맛있다. 고기 짬뽕은. 아니, 사실은 제가 여기다가 해물을 좀 넣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좀 이렇게 화려하게 하더니 아들이 말리는 거예요. 그냥 먹자고. 숟가락 가져와야 아니야, 내가 갖고 올게. 앉아있어, 그러면. 내가 가져올까? 아, 네가 어린데 뭐 있잖아. 처음까지 왔어? 아니, 엄마는 유출이 많이 되니까. 살짝 이렇게 1초 정도 비쳤지. 이쁘게 봐주세요. 할수 없죠, 뭐. 강아지 한 마리 넣기 전에. 수면 바지요. 너무 좋아요. 이게 지금 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편안하게 옷을 입고 먹었겠어요. 맛있어? 그렇게 굶을 거지? 역시 야식엔 내가 불맛이 더 세게 때다. 진짜 불맛이 강해요. 오히려 그냥 불장품은 고추 기름이 오히려 더 불맛을 억제하는 것 같기도 아니, 그렇진 않은데요. 얘가 뭔지 몰라도 진짜 불맛이 하고. 강하네요. 좋아요, 아주. 제가 이번 라면은 아무것도 안 넣었거든요. 그냥 딱 레시피대로만 끓였거든요. 근데 어때요? 먹어본 중에. 제가 원래는 라면도 막 이것저것 넣고 끓였는데 이번엔 안 그랬거든요. 엄마 좀 건더기가 타갔어. 아, 건더기 줘? 그냥 장난이야. 건더기 많어. 줄게, 그럼 먹어. 뭐가 먹고 싶어서 뭐? 양배추? 아니면은. 이거 정말 잘 마셨는데. 이거 강추인데요? 괜찮아요. 진짜 좋아요. 면 조금 찢은 것밖에 없지. 아, 제가 왜 라면 끓일 때 면은 씻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에 이렇게 후라이드 한그 기름이 별로 안 좋아서. 근데 그거 제외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넣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끓인 것 치고는 진짜 괜찮다. 그치? 더 넣으면 진짜 맛있겠다. 어, 찬물.
아, 진짜 제가 평소 하던 대로 막 해물 넣고 뭐 이렇게 막 볶고 막 넣으면요. 진짜 맛있겠어요. 칭찬할 만한데요. 진짜 괜찮다, 그치? 이름 안 넣는데도 이 정도라니. 그니까 고추기름도 원래 제가 넣고 청양고추 넣고 막 해물 넣잖아요. 너무 장난 아니겠는데 진짜? 넣었으면 진짜 눈물만 찌끈대겠다. 진짜 맛있어요. 전에 올렸던 사실 그거보다 더 맛있지 이게. 회사 비교나한테 그거 말은 못하겠다. 뭐가 그렇게 맛이 거기서 거기라. 아니 그렇긴 한데. 내가 더 맛있다. 아, 얘 진짜 맛있어요. 야밤이나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짬뽕라면 먹겠다 하시면요. 아우, 저는 이거 강추. 진짜 괜찮다. 솔직히 우리가 뭐다 추천하지? 우리 먹어본 건 거의 다. 아니, 솔직히, 이한테 먹은 짬뽕라면 중에 얘가 제일 낫지 않아? 아니, 얘가 제일 나아요, 진짜로요. 다른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먹어본 중에는 지금 얘가 제일 나아요. 아니면은 저희가 뭐 요청이 있으시면요, 짬뽕라면도 몇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끓여서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것도 맛에 대해서 되게 냉정하잖아요. 아주 그렇고. 아, 제발. 농부게. 이미 우리가 너무나 많이 혹평했어. 진짜 맛있어. 진짜 한번다 이렇게 같은 이렇게 비슷한 이렇게 짬뽕라면 다 드고요. 한번좀 이렇게 평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먹어본 중에는 아무튼 제일 나아요, 그치? 몇 마리 한번 국물만 더다 먹어 치웠다. 빨리 먹어야겠다. 왜? 그렇게 맵지도 않고요. 건더기도 좀 많은 편이에요. 무슨 건더기야? 양배추랑 당근이랑 다시마랑
너무 맛있어. 30g 다 먹었어요. 이게 하나만 끓인 거든요. 진짜 잘 먹죠. 건더기도 괜찮지. 응. 이게 괜찮네요. 이거 한번 끓여 드셔보세요.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소리가 끝내줘요. 왜요? 그냥 너무 맛있게 먹어서. 제가 국물을 잘 안 먹는 편인데요. 응. 먹은 짬뽕 중에는. 그치? 순위가 항상 바뀌지. 그렇긴 한데, 이게 얘 먹으면 먹을수록. 바뀌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워낙 안 먹었다고, 엄마가. 응. 맛있어요. 면 먹어 얼른. 아니면 또 해서 먹을까? 해서 먹기 너무 살벌하게 먹죠. 얘기 떨어지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데요, 라면은요 진짜요 간식으로 드세요. 이거 주식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회식 안에 아 배고프다 할 때 그때 드시는 거지 절대로 주식으로 드시면 안 돼요. 그래야 이제 어린 분들 키 커요. 맛있었어? 아들? 응. 잘했네. 백일까 무섭다. 응? 뭐라고? 뭐라고? 백일까 봐 무서워. 공포에 와우. 빨리 먹어. 안 가져갈 테니. 옆에 줬어요. 라면이. 냉동방이잖아요. 아유. 너무 맛있게 먹었어, 아들? 응. 알았어, 그럼 인사드리자, 이제. 너무 잘 먹었고요. 간식으로 추천할 만한 라면이에요. 예, 맛있었어요.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